케이스 라이브 빨간 불 들어왔어요. 오케이. 풀떼고 있어. 했어요. <웃음> 저는 이제 혼자 사야 된다. 도와주는 거 없다. 아, 그래. 너무 고마워.
그래요? 그래요? 말 크게 해주세요! 머리 좋아요. 건강이 왜 이러지? 건강. 저는 일단 한 3일 됐나 이제? 이틀 이틀 전에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사랑니가 최대 이벤트였고 그만큼 이벤트 사랑니 뽑고 나서는 뭘 못하고 있어요 사실. 하지만 그래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건강이 최고야. 맞아. 건강이 최고야. 그래서 플로리 어떻게 지냈다고요? 여기도 올라오나? 플로리 잘해요. 두 살이 되신 플로리 어떻게 되셨지? 소감 한마디씩.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죠? 아, 두 살 때 걸을 때 걷나? 근데 우리 플로리도 다 걷더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진짜 짱짱스러워. 우리 플로리가 365 프리티스 스탠이 진짜? 그 핸드폰 갤러리에 그냥 우리가 노는 영상 같은 거, 연습 영상 같은 거 보는데 오 많이 늘었더라고. 그리고 추억도 났어.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죠. 그리고 또 공백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음악 방송도 다녀왔죠. 맞아요. 러비스데드 무대도 이제 소체메시에서 하고 또 거부랑 하루하루 무대도 하고 또 뭐 했어요 우리? 아지트. 맞아요. 너무 좋았어. 아지트 날 진짜 그날부터 얘기를 하자면 진짜 감동이었어요. 왜냐면 카메라 감독님들께서 우리 무대 끝나고 너 무대 너무 좋다고 또 이렇게 봐서 너무 좋다고 언제 컴백하냐고 이렇게 빨리 나가라고 얘기해 주셔서 정말 힘이 됐어요. 맞아요. 사랑받는 포켓. 난 또 미팬도 하고 맞아요. 재밌었어. 짧았지만 재밌었어. 뜨거운 의자에 엉덩이도 대고 일본에서 플로리 뭐 어떻게 피내냐던데. 우리 응원부
바지처럼 제가 이걸 의지한 거거든요. 근데 하의는 못 보잖아. 맞죠. 아니면 플로리드들은 다 아, 아니야. 근데 우리 딱 나왔을 때 플로리드는 딱 구분이 되지 않을까요? 아! 하고 있다. 아, 네. 아니면 다 합쳐지지 않을까? 아니면 보라색 입어줘. 보라색에 반짝 같은 걸 입어줘. 보라색 잘 입어줘. 누가 보라색 립 바른다는데 가능하신가요? 괜찮으시겠어요? 일단 전 불가능. 저도 불가능이요. 프리티 사이코 치면 가능. 아 그때 약간 그렇게 발랐다. 어때요? 보라색 충장 괜찮을 거. 아니면 보라색 뭐 머리띠 같은 거 있잖아요. 포인트. 포인트로 머리띠가 아니 빨리 그냥 만들어주시면 만들어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나 춘장 립이라도 바르고 싶어. 진짜 그래서 저희가 언제까지 매번 이렇게 뭘 들고 와야 되는지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 그렇죠. 다 올랐다. 짝짝. 다 올랐다. 짝짝. 언제까지 맨주먹으로 싸울 수 없다고요. 맞아요. 플로리 주먹 달아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 자 그러면 우리 사실 선화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좀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일단은 저희가 또 상장을 올렸잖아요. 맞아요. 네. SNS 안 보시고 오셨으면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맞아요. 지금 저희가 이 상장을 수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상 다들 이름을 만드셨잖아요. 맞아요. 이유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각자 다 나눠드릴게요. 이거부터. 아니 내 거 아니야. 태양이 그거 아니야. 그거 수아 수아.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시면. 아니 이거 뭐 멀어서 봐야 될지 우리 그때 막 회의실에 앉아서 뭐 맞아요. 맞아. 열심히 고민했다고요. 그거야 대야. 그거라고. 그러면 플로리에게 2년 동안 수고했다고 상장을 수여해주는 시간을 가져. 네. 네. 아, 좋습니다. 한 명씩 그러면 상장 수여를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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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 아, 그 근황 얘기했던 반대로 말해요. 그래 그래요. 그러면 네. 아 아. 아. 바로 이제. 아 귀여워. 상장 수여할 때 뭐라 하고? 그냥 일본 그냥 위상을 수여. 아 그렇게 하고. 2020년도. 상장명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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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너무 귀여워. 세상. 플로리가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을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수여하는 발음. 왜 세상 이렇게? 2023년 6월 22일. 너스. 널 보고 싶어.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좀 봐주세요. 내가 밥상 좋은데? 밥상
말만 해. 도시 사람. 아니야 아니야 거절할게. 마음으로 줄 수 있는 사람 받아. 이래서 이 편한 세상 너무 그 크다. 아, 그러니까 이 편한 세상. 그쵸 편한 세상. 스미만 미만. 진짜 불편하겠다. 진짜. 근데 또
이렇게 이게 편하나요? 맞아요. 어? 저는 이해해요.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짧아지면은 타자 안 좋아. 아, 나도 그래. 진짜? 응. 그것도 반대 아니야? 그러니까요. 신기하다. 이게 나도 그랬던 시절이 있긴 한데 저는 맞아. 근데 한참은 더 짧은 거 하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리 길게 해도 안 익숙해져. 맞아. 그래서 약간 길게 연장하면 맨날 그때부터는 오타를 엄청 많이 썼어요. 유키 머리 감을 때 어떡해. 어, 그러게 언니 그거 브러쉬 없지 않아요? 어, 브러쉬 없는 너 그냥 믿고. 근데 오히려 좋지 않아? 오히려 시원해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오히려 시원해요. 맞아, 손톱을 긴다고. 그러니까 빨개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감고 나한테 피나 막. 그러니까. 잘 살 사람은? 아, 그 여러분. 엘리는 너무 재밌어요. 본 사람. 저요. 뭐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저희 둘이 보러 갔다 왔습니다. 아, 둘이 봤고. 맞아, 맞아. 울었어요. 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약간 고이는 좀. 어, 약간. 약간 감동 포인트가 있고. 아, 감동 포인트도 있고 이게 약간 원소들이 같이 사는 내용인데. 아, 그런 거예요? 나무, 불, 물, 구름. 이렇게 나오는 우리가 보고 나서 멤버들. 캐릭터 해석했단 말이야. 아, 맞아요. 원소를 아, 해석했어요. 뭐야? 일단 저는 불이었고요. 파이어. 그리고 도시 언니가 뭐였죠? 공 뭐였지? 나무였지. 도시 언니 나무였나? 물인가 나무였어. 나무. 나무였다. 나무. 아, 보고 싶었는데 재밌어. 보고 싶어가지고. 재밌어요 진짜. 왜냐면 수아이가 저한테 그거 언니랑 보고 와서 인생경. 아, 진짜? 그랬나? 인생까지 아니에요. 근데 엄청 해보면 되게 재밌어. 어, 맞아요. 연결해 봤던 것 중에 제일 재밌어. 맞아. 재밌어. 궁금해지지 않나? 언니 나무, 이리 언니도 나무. 나무, 나무. 그리고 고은 언니는 약간 공기? 구름. 구름? 구름. 왜냐면 언니는 날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가 팬들한테 말했는데 그 이유일 것 같았어. 아, 진짜? 그래, 채영 언니도 저랑 같은 불. 어. 유키가 물. 유키 언니가 물. 물이었어. 물은 계속 울어. 눈물이 많진 않지만 그냥 뭔가 이미지가 몰려서 우는 거예요. 잘 어울린다. 계속 울어. 아, 귀엽다. 귀엽다. 잘 어울린다. 근데 궁금하다. 아, 저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 보세요. 진짜 재밌었어. 진짜 재밌어요. 나무. 울어. 지하철에서 위골하고 진짜요? 와. 퇴근하시나? 퇴근하시나 시간인가? 그럼 옆에 앉아 있는 분한테 같이 술잔 그래 귀에 있는 거 꽂아주면서 같이 아니래 이렇게는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좀 약간 이렇게 틀어서 이거 약간 뭐지 싶게 이렇게 보게 뭐지 나 보라는 건가 싶게 진짜 그 지하철이나 네. 버스 우린 타잖아요. 네. 탔을 때 그 법을 보내거나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뭔가 밝게 낮추게 돼. 어, 맞아, 저도 그래. 내가 보내는 걸 누가 보면은 혹시 모르니까. 어, 맞아. 약간 뭔가 좀 민망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 그냥 그러니까. 통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는. 맞아. 아, 우리가 창피한 게 아니라 아, 그 플로리가 창피한 게 아니라 플로리가 창피해. 내가. 제가 창피해요. 보내는 화면을 보내는 걸? 아, 어? 어. 예전에 어떤 분이 유출하신 거 다 아시지 않나요? 또 찾아보면 또 아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아니, 난리 났어. 플로리가 창피해, 포플키스가 창피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지. 아니라고요. 괜히 아니라고요. 혼자 찔리는 거라고요. 혼자 그냥 혹시나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잡지 세우는 건 뭐냐고요? 사실 빈박스예요. 아니, 여기 있었던 것이냐. 우리 플로리 준 상을 고정시키려고. 맞아요. 세워두기. 거치 테스트. 우리 그럼 또 준비한 뭘 그걸 해볼래요? 그래요. 게임. 좋아요. 이게 저희가 정말 정말 무서워하고 재밌어하는 게임. 아, 너무 게임이죠. 무서워요. 저는. 바로 포플키스 게임. 라이어 게임을 준비해봤어요. 라이어 게임. Oh my god. 라이어 라이어 라이어. 아, 그러면. 플로리들도 맞추는 거예요. 카메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 카메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나눠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라운드. 누구부터 가? 언니가 또 나눠봤네. 안녕. 난 아니길 바래. 나도 나. 아 진짜 나이 나이도 진짜 너무 재밌었다. 게임이 재미없어지고. 아 나도 못해. 나도 못해. 지금 우리만 못해. 어? 근데 왜 하나 부족하지? 아. 다시 합니다. 올레바 올레바. 스스로 봐요? 네. 아까 봤지만 그래도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오케이. 가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자요. 코인짝부터 하자. 좋아요. 코인짝부터 어떻게 들어가요? 아, 이렇게 이번에 일자를 이렇게 들어갈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몰라 이렇게 아 이렇게 응 이렇게 방향을 좋아 이렇게 어두 번째 제안 좋아요. 자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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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도 유추해봐요. 맞아요. 그치 그치. 채영이 저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게 없어요. 일단 없어요.
알았다. 안 돼, 보지 마. 그냥 댓글 보지 마. 손님 안 보면 되잖아. 어떻게 알아, 이거? 근데 알았어. 그렇게? 아니, 저는 숙소에서 추억이 많이 생겼어요. 아, 그거 맞다. 언니. 아. 이제? 고은 언니. 너 이제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아, 하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분 잘 아시겠네. 아니 아무것도 모르겠어. 네 맞춰봐. 해봐. 그 주제는 없으니까. 약간 그럼 약간 좀 알 수 있는 걸. 아 너무 알 거야. 아니야. 영미가 원하는. 저는 아 너무 티낼 것 같은데. 전혀 모르겠어. 왜? 왜 모르는 것 같아? 아는 사람들만 티가 나요. 제가 가장 멤버들한테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응원을. 자,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끼리 스파이가 아니고 뭐야? 스파이요? 스파이. 라이어가 누군지 한번 지목해볼까요? 라이어! 우리 스파이 게임 해도 되겠다. 스파이라고 해도 되겠다. 아니면 우리 러비스탠드가 스파이였어. 그렇구나. 그러면은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스파이를 한번 골라볼게요. 네. 맞아. 하나, 둘, 셋, 너야! 언니죠? 언니잖아요. 아, 아니, 근데 여기서 솔직히 맞추면 그 이기는 거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제가 봤습니다. 네, 봤는데 뭐예요? 뭔 거 같아? 잠깐만요, 한 시간 잠깐만 놓쳐봐요. 근데 되게 티났다고 생각했는데. 놀리지 마세요! 그래요? 뭐지? 잘 알려줬나 보네. 답을 알고 나면은 그렇게 생각해.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고 언니는 빠르는데 언니도 놀려. 태양이는 이미 했어. 언니는 이미 했고 태양이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언니는 먹어서 그랬어. 나는 많이 해줬고 내가 제일 많이 했어. 엄마가 그 전에 먹고 내가 엄마가 생각. 엄마가 생각나고 언니 유키가 아 이거 말해주면 안 돼 이제. 아 이제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다는 거와 빠르고 느리다는 거가 너무 뭐 먹는 것과 매치가 집밥? 전화가 생일! 느리고 이미 지난 모두가 다 많이 먹었고 아 생일 너무 많이 먹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근데 너무 웃긴 게 수환이가 처음에 뭐라 그랬지? 전 없어요. 전 없어요? 맞아. 어, 그렇네. 내가 너 라이엣이라고 했을 때 당황했지. 네. 아니, 보통 말하자면은 이래가, 그니까 수이 약간 긴장했을 때 그게 딱 약간, 네. 왜냐면 이래가 뭐 처음에 뭐였지? 너 힌트 뭐로 줬지? 뭐로 나 뭐 했더라? 빡! 이미 지났다. 이미 했다. 야, 언니가 이미 했다. 이미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수환이가 이미 했다. 이렇게 한번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도 나를 착해줬어야지. 아 왜냐면 나 나이에 다 했는데 얘가 말린 거야 거기. 아니 왜냐면 내가 왜 다음을 했냐면 저는 그 둘 것만 들었을 때는 언니가 뭐 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길래 저 신체 부위 중에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코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많이 먹었대요. 코를 다 먹었지. 아 근데 언니 이미 했대. 근데 코를 이미
뭔가 많이 먹었어. 많이 빠졌어. 그게 뭐야? 아니야, 안 됐어. 우리 너무 어렵게 했네. 아 근데 난 첫 자연이가 처음에 그 체형인 줄 알았어. 맨 처음에 나서 나 먹는 거. 설명할 때 좀 걸려서. 아 나는 그니까 멍 때리고 있었어요. 계속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생이 그냥 또 꼬야 되고 막 그러니까. 어 이러다 그냥 갑자기 그런 거 알아요? 생각은 갑자기 멍해진 거야. 내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멍해진 거야. 그래서 많이 먹었습니다. 아 진짜. 근데 언니의 그 한마디가 저를 너무 헷갈리고 있어. 진짜 헷갈렸어. 뭐를 먹는데 뭐가 빠르고 뭐가 내가 나이가 진짜 헷갈렸어. 아니 그래서 곧 있을 수환이 생일 없는 거니까 그냥 그래서 저는 이 적혀 있는 걸 하나 들고 갈 테니까 아, 멤버들이 아. 네 저는 양심 플레이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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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면 태양이는 깍두기 오케이인 걸로 이번에 나 좀 알고 있긴 하니까 아이언 아니고 전 사람인 걸 한 유키랑 저랑 이렇게 멀리 앉았냐고 했는데 이게 소파가 다른 상태예요. 돌아설 내 집 빼 주세요. 네 양심 플레이 아까부터 걱정할까 봐 이렇게 하고 있어.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아닌 걸 좋아하는 사람 있어. 아니 자꾸 내가 말하려고 둘이 뭐 이런 게
네, 지금 두 바퀴 짜리 맞아. 나 봐도 돼? 너도 나는 안 봐. 나도 봐도 봐. 난 라이아 누군지 알 것 같아. 난 모르겠는데. 나라고? 언니야 라이아가.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 뭐라 말하는지 모르겠어. 못 맞춘 거. 아, 잠깐만. 못 맞춘 거 있어? 아, 이거는 아, 되게 빨라요. 유남생? 되게 빨리. 나구나. 아, 이거는 아, 이거 나 설명 너무 쉽게 해준 것 같아. 이거 꺾어 봐요. 꺾어? 어, 아, 이거는 같이 먹어야 맛있어. 아니, 본인이 약간 다 뭔가 본인이 약간 근데 우리 다 같이 먹잖아. 이 정도 생각하면 괜찮아. 같이 먹어. 끝난 건가요? 저까지야. 아, 완전히까지. 이거를 같이 계란을 주는 데도 있고 메추리알을 주는 데도 있다는 거. 지목할까? 좋아요. 좋아요. 아, 나 헷갈리는데 너무 저 이래 언니 아니면 고아 들어. 너무 많이 헷갈린다. 헷갈려. 나 이렇게 셋. 나 한 명 딱 있어. 하나, 둘, 셋. 좋아해. 난 이래. 예, 나도 이래 언니. 일단 좋아해. 좋아합니다가 약간 조금 마음에 좋아합니다. 일단 저는요. 라이어. 라이어 있다. 유키가 이래부터 이러니까요. 갑자기 심장이 막 떨어져가지고 저는 좋아해요. 다들 어? 뭐? 이렇게 넘어가길래 나 뭐 엄청 깔았지. 야 근데 나 그래서 몰랐어 뭔지 처음에. 그쵸 자연스러웠죠. 나 완전 이런 생각했어. 전 찐으로 고은 언니랑 이래 언니랑 약간 헷갈렸는데. 왜? 왜냐면 저 근데 뭔지 그... 알것 같지. 아 그래요? 이 맞추... 아, 이, 혹시 말해봐요. 그, 아, 왜 헷갈렸냐면 유키 언니가 얘기하고 나서 언니가 아 저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랬잖아요. 그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찐으로 내가 하려던 말을 이렇게 해서 언니 마음이 느리긴 했는데 다 맞는 말을 아는 내용이어서 근데 이래 언니를 막판에 고른 이유는 제가 고은 언니랑 이래 언니 중에 고민된다 그랬는데 언니가 아 그러고 고은 언니를 가르치길래 아, 나는 이래가 나도 좀 헷갈렸거든. 난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았어. 모르겠어서 이랬는데 갑자기 다 이래를 하는데 이래가 아, 난 완전 있어. 완전 있어. 뭐라도 얘기해야 날 의심 안 할 것 같아. 완전 있어 했는데 몰표 받았어. 아니 리액션이 너무 커졌어. 어 나도. 아니 왜냐면 내가 전편에 리액션을 엄청 크게 했어. 근데 이번 편에 엄청 안 한 거야. 생각보다 아, 이제부터 많이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한 거야. 그것 때문에 헷갈리고 정시현이는 왜 헷갈리냐면 처음에 약간 약간 이게 약간 아 고민하는 게 아, 고민하는 아, 게 이게 아. 나 언니가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궁금해. 와, 왜냐면 저도
중화요리를 중간에 해놨거든요. 빠른 다음에가지고. 근데 여기서 제가 최근에 안 먹었어요 했을 때 멤버들 반응을 보고 최근에 먹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똑똑하네. 먹었다고 했는데 멤버들이 뭐 그럴 수 있지 하길래 아 그럼 짜장면이다 맞아. 똑똑하다. 우와. 잘했어. 이런 눈치빠른 꿈이. 그냥 어떻게 했었어? 손 너무 떨려. 너무 무서워. 아니 그러니까 떨려 보였어. 네. 그래서 저도 아까 나이 할 때 흐드려들. 아니 원래 너가 제일 이런 거 거짓말 게임 잘하잖아. 맞아. 일상생활에서 그냥 하는 거는 그냥 농담은 잘할 수 있는데 찌는 라이어로 막 이렇게 각 잡고 거짓말 해야 돼. 이거 약간 아니 약간 애티튜드가 이거 약간. 너무 티나 거짓말. 아 신기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어 근데 조금 늘었는데? 어 늘었어. 어, 우리 이런 거 다 먹었잖아 옛날에. 맞아. 진짜 하자마자 들켰어요. 아 옛날에 마피아 게임 했을 때 언니 진짜 해줬대요. 아 우리 아닌데 마피아 게임 하나 해요. 하고 마피아? 아 마피아 게임 시간이 시간이 많아. 시간이 많아. 마피아 게임 한 번. 마피아 아, 그러면 아홉? 네. 아니 시간 괜찮아? 아 괜찮아요. 아 근데 그럼 사회자랑 해야 되나? 마피아 게임 잘 모르는 사람 다 알죠? 응, 네. 알아. 그러면 지금 다섯 명 아니면 이거 쪽지 한 번 더 해가지고 라이어가 마피아인 걸로 해야 돼요? 응, 그래? 그래. 아, 마피아 한 명. 그런 색깔로 할까? 응, 좋아요. 짜장면 아! 아니면 혹시 펜 한 번 주실 수 있을까요? 경찰도 넘게? 의사? 어, 의사 경찰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너 여기 뭐 우리 막 근데 이거를 가만히 못 놔둬. 그럼 짜장면에 여기다가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막 아 피곤하다. 아이고야. 어. 킨 거 없어요? 그럼 한 걸로 나 한 걸 구경해. 아 그래요? 그러면 얘를 한 번 키 안 나게 해볼게요. 고마워. 다 구겨버려. 다 다 구길게 그러면 지금. 아 그럼 다 구기면 되니까. 플로리 껴줄래? 껴줄래? 어떻게 플로리 어떻게 껴줄래? 플로리 없잖아. 사이자 아니야 너무 많아서 못 할 거. 371분께서 아, 또 사회를 부를 수 없어. 미안해. 못 껴줄 것 같아.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일단 그럼 그때 껴줄게요. 투표할 때. 마피아인가 같은지 아닌 것 같은지 그 투표할 때 껴줄게요. 어쨌든 짜장면이 시민인 거잖아. 아니 이거 짜장면 뜻이에요. 마피아 한 명 할 거예요? 한 명이 해야 돼. 왜냐면 사람이 그런가? 아 그러면 아닌가? 두 명? 두 명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두 명인가? 두 명 하고 아니 두 명 너무 티 낼 것 같아. 일어나면 그래, 너무 많아. 한 명만 확률이 너무 높아져. 그냥 한 명만. 마피아 하나, 경찰 하나, 의사 하나, 시민 셋. 시민 셋. 그럼 마피아 죽이면 바로 끝나는 걸로. 난 마피아는 라이어고요. 네. 이거는 경찰. 이거는 의사. 됐습니다. 네. 어, 막 공주 왕자 저 이거를 한번 아 그러면 지금 넣어서 이렇게 떨어줄까? 왜? 사회자가 없으면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죽여 마피아 일어나세요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아니면 누구를 죽였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한 명 시민 한 명 빼고 제가 사회자 할게요 아 아니 나 그냥 다 숙이고 지금 그 뭐 의사가 살릴 사람 건 그 하세요 하면 그러니까 그 그걸 하면 팬들이 볼 테니까 아 팬들이 알려주는 걸로 아 알려주진 말 알려주진 안 되고 그러니까 죽었는지. 거짓말을 안 하게 하기 그러니까 누구 그 사회자가 없으면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가 아 나 얘 죽일라 했어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주기 아 그러니까 그걸 해서 누가 살고 누가 죽었는지 플로리들이 솔직하게 어 맞아 좋습니다. 우리 중에 안 하고 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 명만 그냥 하면 되니까 어. 그러면 뭐 마피아 게임 제일 좀 잘 아는 사람 아 지금 사회자 안 먹고 하자 안 먹고 경찰이 마피아가 누군지 추측하는 거야 아, 모르는 그럼 말하는 것만 제가 할게 그럼 이거 다 할게 아무거나 플로리 라이언은 안 돼요 수진이도 가져가 우리 각자 공부하셨나? 네 밖에서 누가 노래하셨나? 재밌게 노래하네 이 약간 노래방 그니까 좋습니다 오케이 플로리 몰랐습니다 어! 누가 사망했는지 앞에서 알려주시면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건 댓글은 지금 잠깐 보지 마세요 아 맞아요 얘는 잠깐 다 껐어요? 네 다 껐어요 다 껐어요? 네
이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요? 시민입니다. 네. 네. 저 무고한 시민. 전 무지개 시민입니다. 아, 무지개 시민. 무지개. 무지개 시민. 무지개 시민. 무지개. 무지개도 맞습니다. 전 하얀색 짜장면. 아.
근데 좋은데? 근데 마피아를 못 찾잖아. 근데 마피아가 한 명이니까 빨리 찾는 게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저는 봐야죠. 의사가 의사 살렸지? 의사 누구 살렸어요? 자기 살린 거 아니야? 아 경찰 살 아, 아 그, 의사 누가 살렸어요? 아 말하고 날 살렸어요 지금 바보. 근데 아 아니 일단 저를 죽이는
아니면 후회할 건 확실해. 네. 그건 확실해. 본질 맞는 것 같은데. 언니 본질 아니었어요? 나 방금 말했잖아. 나 이사를 바꿨다고. 뭐 헷갈려.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일단 후회하지. 이걸 듣고 마음이 바뀌셨으면 살리셔도 되고요. 죽일 거면 죽여도 되고요. 잠깐만. 자, 이렇게 해주세요. 아, 태연. 진짜? 진짜? 어, 진짜? 후회해? 어, 후회해요, 진짜. 아, 눈망울이 너무 초록초록이. 그니까. 아야, 지금 우리 4명이면 한 명 죽어도 높이 한 명이라가지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욕을. 무서워. 아, 아, 이거 죽여야 이거. 알았어, 알았어. 죽여야지, 이게. 진정이 되잖아요. 아, 죽여요. 하나, 둘.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하고 바로 밤으로 가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가. 하나, 둘, 셋. 어? 반반인데? 반반이네. 그럼 이제 조금만 더 한 1분 정도의 토론을 조금만 해서 아니면 밥을 할까? 아니 아니 여기서 얘기를 해야 또 할 말이 없는데 아니면 사실 나 지금 너무 헷갈리는 거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일단 여기 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죠.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의사도 있고 그러면 의사가 경찰을 살려야 되는데 도시언니가 경찰이 아니라 했으니까 의사가 도시언니를 살리면 안 됩니다. 다음 밤에. 어? 지금 경찰이 죽으면 안 되니까. 경찰이 마피아를 누군지 알아내야 되니까. 아, 경찰이면 밤이 되는 경찰이니까. 네. 근데 경찰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경찰이 아니 도시언니를 살릴 일을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날 죽이는 건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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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리고도 나중에 죽을 아이 죽지 마! 일단 죽어요. 우리 아무도 안 죽어. 일단 우리 마피아 게임 우리 마피아 게임 안 될 거야. 그리고 밤으로 넘어가야 된대요. 밤으로. 동전이니까 너무 밤으로. 오케이. 하나. 의사 살려주세요. 의사 살려주는 게임이었고. 의사는 일어나서 아 죄송합니다. 마피아는 일어나서 죽일 사람을. 하나, 둘, 셋. 최후의 결론 해주세요, 여러분. 네, 즐겨보세요.
네, 죽일게요. 일단 일단 죽여보세요. 네, 오케이. 죽일게요. 오케이. 모르겠으면 죽여. 일단 오케이. 죽였어요. 제가 사망했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이케 언니는 시민이었습니다. 야, 이치요. 이제 밤이네요.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다들 밤. 누구예요? 아니 저 진짜 아니야. 아니 이제 밤이에요. 아니, 밤 되었으니까. 누구 살아있어 지금? 이렇게 나 반은. 아니 마피아 있어 진짜? 있어. 일단 아, 있으니까 이렇게 죽은 건 언니 아니야? 일단 밤이 돼야 돼요. 밤이 돼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저희 이제 돼. 밤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사의 그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의사가. 야 이거 재밌다. 경찰 의사 마피아 다 있는 거잖아. 저희가 또 열심히 플로리 분들을 보러 또 갈 테니까요.
볼 수 있고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또 언제 금방 컴백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저희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커플키스로서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리고 지금 유키도 킹덤 열심히 하고 있고 수환이도 이제 곧 솔로가 나오니까 플로리 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두 살 축하해. 두 살 축하해. 축하해. 고마워요. 두 살 좋은 밤. 좋은 밤. 잘 자. 안녕. 재워버리네.